회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와 석현 이사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는 가요제를 통해서 일종의 돈벌이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의 수상한 사업은 가요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PD수첩은 전국을 돌며 전현직 지회장들을 만나봤는데요.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와 이사장의 횡포는 충격을 넘어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인구 5만의 경북 의성군. 작은 지역사회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지회가 두 곳이나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MBC 황승필이라고 하는데요. 의성지회 보니까 두 군데의 지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의성이 하나입니다. 내가 하기 전에 하던 사람이 기간이 끝났는데도 아직 연장을 안 했어요. 본부에서 이거를 연장을 하라고 연락을 했는데도 연장을 안 하고 계속 있어가지고. 전 지회장이 임기 연장을 하지 않아서 자신이 지회를 맡게 됐다는 신임 지회장. 그런데 이전 지회장 측의 말은 달랐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네. 우리 생각하고 네. 상관없지 네. 네. 연예협회가 네. 강제로 뺏겼어요. 네? 강제로 뺏겼다고. 그건 이중 계약한 거죠? 협회에서. 협회에서 본부에서 이중 계약을 했는 거죠. 강제로 지회장 자리를 빼앗겼다는 것. 우리가 돈을 안 내는 것도 아니고 회원적을 안 받았는 것도 아니고 수리를 안 보내는 것도 아니고 저거 봐 코로나 중이래갖고 이사회를 못해갖고 인준을 못해주고 있다. 그래서 인준은 곧 해줄 테니까 서류 내라 돈 내라 기타 등등 다 해가 올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까지 내려왔어요. 회원증. 그런데 다른 단체 간 게 또 있다. 똑같은 게. 그 말 됩니까? 상동형 사람 더 있다. 그거 사기지. 지회장 연임을 위해 발전기금 100만 원과 50명의 회원증 갱신비까지 모두 200만 원을 본부에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본부로부터 새 회원증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다른데 지회장을 줬다길래 안 믿었어요. 웃기는 거라고. 누가 와서 이야기하길래 웃기지 마라. 우리가 이리 대가 회원증까지 받았는데 지회장이 아니면 누구란 말이고 하면서. 연임을 하지 못한 진짜 이유에 대해 짐작가는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사장 내려온다고 자비부터 시작해갖고 연관되는 가족 내지 친척들이 연예인 내지 뭐 사회를 본다든가 가수를 한다든가 뭐 이런 사람 다 내려오고 자기들 몽땅 다 가져간대요. 그렇게 경상도 말로 애 먹고 허리가 휘어지게 해놨고 도는 것 쪽으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였죠. 회의를 했죠. 임원 회의를 하면서 이런 거 우리 왜 하냐고 하지 말자고. 그래서 한번 경사했습니다. 본부에서 신임 지회장을 반기는 이유가 또 있다고 합니다. 본부에 내는 찬조금 액수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신설지회의 경우 300만 원, 신임은 200만 원, 연임은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200만 원 하고 그 회원증 발급하는데 150만 원, 50명에. 그래가지고 350만 원 하고 그러고 저거 연예예술사 그거 이제 또 받는데 100만 원 내가고 총 한 45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이 신임 지회장은 100만 원을 더 주고 협회에서 주는 상도 받았다고 합니다. 상 못 받는 지회가 있으면 30만 원씩 해가지고 또 서울로 올려야 됩니다. 이거 이제 그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상 하나 이래 추천해갖고 했습니다. 아 그럼 30만 원 그냥 공돈 예 주는 것보다는 이거 하나 받는 게 이제 또 그 이제 또 점수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또 지난 4월 이 단체에서 주최한 한국연예예술대상 시상식. 200명이 넘는 수상자에게 상을 주느라 6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들 중에는 찬조금을 낸 지회장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상을 3번이나 받은 지회장도 있었습니다. 연예예술사입니다. 그때 하고 후원금으로 100만 원을 내는 고겁니다. 연예예술상 공로상 그래갖고 문화관광부 200만 원을 갖다가 입금시고 이 상을 받았습니다.
장관 표창에 이어 4년 후엔 더 큰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연예 예술 발전 공로상이가 국무총리 상이다 이래갖고 내가 300만 원 보낸 걸 기억이 납니다. 내가 계좌로 200만 원 보냈고 현금으로 100만 원 보냈고 일주일 후에 서울 올라가갖고 사천이가 중국 있더라고. 예총회관 그거 보면 그거가 둘이 식사하면서 봉투에 5만 원짜리. 한수막도 거셨었어요? 예, 예. 우리 학교 동문들이 국무총리 표창, 저 문우상 축하한다고 했는데 그게 집계가 한 두 군데밖에 안 걸려서 학교 앞에. 그런데 트로피가 좀 수상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국무상 옆에 국이라고 돼 있는 게? 국무총리상이라고. 예. 한눈에도 석연치 않아 보이는 상패. 국무총리실에 확인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이라는 분을 검색을 해봤는데 일단 안 나오고 총리 표창은 받은 신적이 없고 그 외에 이제 훈장이나 대통령 표창이나 이런 것도 받으신 적은 없다. 매년 전국의 지회장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해외 연찬회. 우리 대한민국의 대중 예술을 위해서 제 연예 예술인 총연합회가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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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찬회가 외국 나가는 거예요. 외국을 의무적으로 가야 돼요. 지회장들은. 그다음에 그 지회에서 3명에서 4명씩 제가 또 데리고 가야 돼요. 의무가 그게 딱 주어집니다. 그런데 동남아 3박 5일 여행 경비가 시중에 단체 관광 상품에 비해 두세 배 더 비쌌다고 합니다. 이게 148만 원인가? 146만 원인가? 홈쇼핑에는 뭐 50만 원, 60만 원 정도 하면 이 정도 갔다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함께 간 가수들은 여행 경비에 50만 원을 더 내고 뮤직비디오를 찍었습니다. 가수들을 파트 여행을 몇 군데로 나눠요. 그럼 우리 파트 한 30명 배로 한 대로 두 배로 가요. 서울로. 그것도 태풍 맞은 데를 보내요. 태풍 맞은 데 아무것도 없어. 물도 없어. 건물도 없어. 지붕 날라간대요. 내 돈 200만 원 좀 내가 내. 아침 새벽 7시에 나가서 저녁이 들어온다니까. 생각해보라니까. 노래 3분 25초 하기 위해서. 미친다니까. 말이 녹하지. 그냥 뭐 조그만 뮤직비디오 그냥 무명 가수들이 기회를 나를 준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예, TV에 뭐 그것도 그 채널이 집에 없으면 못 봐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이런 채널이 있었구나. 가수들이 시간과 돈을 써가며 찍은 뮤직비디오는 이름도 생소한 케이블 TV에 방송됐다고 합니다. 지회장들은 해외 연찬회 뒤풀이 비용도 부담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돈을 조금 낸 친구가 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불러요. 봉투 씹어 던져요. 야 이 새끼야 이게 뭐야 이 새끼야 니네 이거 가지가. 다른 집으로 이 새끼야 뭐 100만 원 냈는데 인마 이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망신을 줬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까지 이들이 지회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예인 협회라는 타이틀이 한국 예총 속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각 시도에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행사를. 그리고 이 석현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자긍심을 뭘 하나 갖고 있느냐. 니네들은 내가 있어서 이 단체가 있어서 니네들은 행사를 해먹을 수가 있잖아. 이거야. 그것 때문에 잡는 거예요. 그거라도 안 하면 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지부장들이 그거라도 가지려고 석현 이사장한테 다 쪼아주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 단체인 한국 예총의 회원 단체이기 때문에 지자체 보조금을 유치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
그런데 각 지회에서 선거로 뽑던 지회장을 석현 이사장이 직접 임명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회장으로 있는 임기 4년 안에 중에서 자기가 석현 이사한테 좀 찍힌 거 있죠. 뭐 생일인데 생일 선물 안 했다. 무슨 가요제를 하는데 가요제에 심사보로 뭐 초청을 안 했다. 뭐 이렇게 찍힌 게 있어요. 그러면은 돈을 봉투로 만들어서 상납해야 됩니다. 내는 자르지 마세요. 내 잘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중앙 임명제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체제를 모든 게 될 수가 없어. 민주적으로 다 공산적으로 강압적으로. 다른 단체는 예충사나는 다 저 회원 설충제 임명제가 없어. 아, 그게 뭐예요? 응, 연예표만 임명제. 지회장 임명 문제에 관해 석현 이사장에게 직언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또 해야 될 얘기 하는 스타일이라 이사장님 이거 민주적으로 시도지회에 선거 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야 임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자식아 이러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네가 이거 몰라서 그래. 이건 내 개인 회사야 임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개인 회사에 임마 시도에 대리점장을 뽑는데 왜 막 선거를 말로 하는데 임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임마 이게 답이거든요. 이사장 개인의 이 단체를 바라보는 사고 거기에 큰 오류가 있다고 저는 그때 생각을 한 거거든요. 제보자의 증언대로 석현 이사장이 이 단체를 개인 회사처럼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체는 애초에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은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석현 이사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그의 말을 직접 들어봐야겠습니다. 석현 이사장이 심사위원으로 온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간 가요제. 이날 가요제도 이사장의 딸이 사회를 보고 아내는 초대 가수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요제가 끝난 후 석현 이사장에게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예, 저 MBC PD 취재부에서 나왔어요. 아, 예, 예, 예. 아, 예. 그래서 오늘 좀 만나 뵙고 예, 예. 관련한 뭐 제보들이 좀 있어서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 아, 예, 예, 예. 시간 잠깐 되실까요? 아, 그렇습니다. 예. 네. 하나 제일 좀 많이 나왔던 또 얘기들이 이렇게 뭐 따님이나 와이프 사이 봤잖아. 네, 네. 아내분. SBS 공채 개그맨이고. 예? 거기다가 이 MC 오늘도 두 번 했어요. 앞에 하고 말이야. 시간이 너무 노래하고 가수니까 노래하고 이러면서 100만 원 받습니다. 100만 원. 아, 이제 싸니까 쓴다고. 어? 이 정도 또 2만 원에 하는 사람이 없고 저 와이프도 월로 갔어요. 73시면 이제. 석현 씨는 25년 동안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선거 때마다 다 공고를 합니다. 아무도 안 와요. 아, 후보가? 예. 누구 후보 등록하라면 등록 안 하니까 사무국이 그 협회 안에 있으니까 마지막에 써가지고 내 혼자 등록해가지고 나가고 그랬어요. 아무도 안 나오니까. 2004년 이후 본인 외에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 그런데 석현 이사장은 이미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1990년 협회 간부로 재직할 당시 구속된 적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가진 그 이사장이 사실은 1990년대에 문명연예예술인들을 일본에 해외 연수시켜준다고 하는 목적 미끼를 던져서 일본의 술집 접대분의 이제 빠춘코 직원으로 팔았다는 그 자체 하나라도 하나만해도 여기 이미 실격자입니다. 이런 전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25년간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석현 이사장 왕국을 형성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흘러가더라도 투표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도저히 그 사람이 이길 수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정관을. 그러니 누가 출마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출마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의 정관을 검토한 전문가는 석현 이사장의 연임 비결이 정관에 있다고 합니다. 이 사단법인은 회원이 끌고 나가야 되는 예,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관상에서는 회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연예예술인협회는 이사장 밑에 이사진, 이사진 밑에 대의원, 거기까지만 의결권이 있는 거예요. 회원들한테는 의결권이 없는 거죠. 대의원 총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는데 대의원이 될 지회장을 임면할 수 있는 권리와 3분의 1 이상의 이사를 지명할 수 있는 권리가 이사장에게 있다는 것. 이사 대의원 해가지고 이사만 딱 해가지고 자기들 식구들끼리만 투표를 하고 뭐 이사장 연임 하면 연임 되는 기고 뭐 김일서야 또 가다가 거의 100% 재임 계속 되는 거죠. 전문가는 이 정관이 비영리 사단법인의 정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아마 문체부에서 허가를 내줬을 텐데 지금 만약에 이런 정관을 갖다가 가지고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 안 납니다.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이거는 비영리가 아니라 예 그냥 본인들의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그냥 단체일 뿐인 거죠. 정관이 개정되면서 회원들의 권리는 사라지고 이사장의 권한은 대폭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진들은 이사장의 독주를 견제할 수 없었을까? 그 이사들이 석현 이사장 편을 들어줘야 자기도 오래갈 수 있어요. 생명줄이 길어지는 거예요. 공생공존하는 견인가요제 정산서를 살펴본 결과 이사들에게 지급된 돈이 상당합니다. 무대 제작비 9천만 원이 지급된 이 회사 역시 이사장의 최측근 이사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회사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계세요. 차는 주차돼 있는데 직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거 지금 이사 번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사님이 그 기획 대표로 계신 건가요? 제가요? 네. 아, 제가 대표는 아닌데요. 대표예요. 그 씨는 자녀분 되세요? 예, 예. 근데 제가 주로 운영을 하죠. 이사로 계시면서 예, 예. 관련된 사업을 같이 하시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 뭐 이사는 뭐 제가 그런 사업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서로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라니까요. 그게 그 카르텔이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기획사를 운영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이제 이 음향이라든가 무대라든가 이런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연관돼 있는 거예요. 응?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이 단체의 정관과 보조금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문체부는 검토 후 법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취재를 이어가는 동안 몇몇 원로 가수들이 PD 수첩에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네. 이게 60년 이상. 네.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종사를 한 사람인데 석현 이사장이 그 사람 그 나쁜 사람 아니라고 그 사람이 원로 우리 같은 원로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데 그 스승들에 대한 대우. 이런 걸 해주는 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상패를 줘가면서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단체가 1년에 한 번 한다는 원로 연예인들을 위한 행사.
그런데 사실 이것도 지 회장들에게 반강제로 후원금을 받아 진행한 행사였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뭐 외부에 대한 후원금이라 하지만 우리한테는 강제적이었으니까 어떻게 그 후원금이? 엄정하게 따지면 면밀하게 따지면 착취야. 원로를 챙겨놔야 그 원로 밑에 있는 각 지회장들이나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말을 잘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원로를 석현 이사장이 장악을 하고 또 그 중에서 힘이 있고 말발 좋고 파고 있고 그런 사람 지금 자기 편을 만들어야 자기가 이 큰 단체를 끌고 가기가 쉽잖아요. 석현 이사장은 PD수첩 방송으로 인해 회원들이 입을 피해를 걱정했습니다. 우리가 전국에 140개 지부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지역의 풀뿌리 예술인들 고생합니다. 천만 원 밑에 좀 나오면 그걸로 행사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게 한번 터지면 다 식은 데서 그걸 잘 막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굉장한 피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작진과 자리를 따로 만들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적극 해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오십니다. 뭐 저희가 네. 네.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약속을 잡읍시다. 수요일로 잡까요? 네. 자료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겠다던 석현 이사장. 그런데 인터뷰 하루 전, 그는 돌연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와 석현 이사장은 인터뷰 대신 서면으로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케이블 TV 출연을 이유로 회원들에게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상을 대가로 후원금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 선거나 지회장 임명과 찬조금에 대해서는 정관에 따른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석현 이사장은 영세한 환경에 지역 예술인들을 걱정하는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지만 석현 이사장이 그동안 이들을 위해 어떤 지원과 노력을 해왔는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는 매년 가요제와 행사로 수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돈이 정말로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 사용되는지 아니면 특정 개인들의 사적 이익으로 빠져나가는지 정부와 각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PD수첩에서는 1980년 2월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제10방공단 6포대에 근무한 장병, 1981년 8월 당시 육군사관학교 본근대 본부 중대에 근무한 장병, 1981년 2월 당시 보병 제21사단 65연대 2대대 2중대에 근무한 장병을 찾습니다.